무슨 짓이에요? 여기 MS 마트인데요. 탈옥범이 짱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아니야! 탈옥범 아니야! 나 죄 없어가지고서 나 풀려난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너 때문에 내가 겨우 지킨 돈 벌금으로 내가 다 날리고 빚쟁이들 어떻게 왔는지 나한테 다 오고 다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아저씨가 잘못 사신 거지. 너 때문이지. 네가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거 아니야. 네가 무슨 한국은행이야? 네가 조폐공사야? 그냥 조용히 했으면 그냥 다 넘어갔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네가 우리 한번 건드렸잖아. 더 숨겨. 릴렉스. 릴렉스. 아,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풀어주는 게 어딨어요. 봐봐요. 바로 마트 가서 해코지하는데. 채무사 말로는 용의자는 따로 있다는데. 안 되겠어요. 마트로 가야겠어요. 에이, 참. 일단 신고 들어온 거는 출동해야지. 근무 시간인데. 순 11, 진종아파트 근처 유기견 포획 가능한 사람 있습니까? 다들 출동 나갔어. 우리밖에 안 남았어. 후딱 처리하고 대승이한테 가보자. 오케이? 아이, 자식. 도아의 순경, 아무리 도랑이라도 누가 무전을 대고 욕을 합니까? 아니요, 강아지요, 강아지. 어마어마하게 커서 동네 주민들을 위협한다는 유기견. 제가 빛의 속도로 잡아오겠습니다. 구독사랑 เพื่อมาดูซีรีส์เรื่องนี้ต่อได้ที่วิวและอย่าลืมกด subscribe เพื่อไม่ให้พลาดอะไรดีๆจากเรานะคะ